오늘 제가 이 영상 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영상으로 일기를 쓴 사람들 아직 없죠? 제가 이제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건데, 저쪽이 공항정이고 언제 본 거 같지 않아요? 예, 여기 우리 아이들이 엊그저께 왔던 곳이에요. 카메라에 얼굴 잘려서 무릎을 살짝 꿇어야 되는 것 같네. 오늘 제가 늘 그 연필로 노트에다 쓰죠. 일기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하루 써보려고. 영상 일기를 잘 써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커서 이런 영상 일기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 뭐 샘플이에요. 공연이 할 일 없어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관심 있게 한번 봐보자고요. 예, 2015년 3월 25일입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왔던 개족산 입구 법동 소류지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를 했던 자리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서가지고 마친다는 말을 했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기도 일기를 쓸 차인데 이 차를 타고 왔어요. 이 차는 이제 여기다 두고 먼저 갔던 코스를 그대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래요. 그랬다가 내려오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 영상은 어떻게 찍는가, 아나운서 멘트, 리포터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참고 자료가 되게,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어요. 그냥 대충 한 겁니다. 가령 이제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오프닝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영상맨은 이 앞에서 일단 전체를 한번 이렇게 비칩니다. 아이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크게 잡아서 딱 비치고 나서 전체 배경을 딱 보고서는 영상은 여기 떠나야 돼요. 떠나서 다 주변 경치를 봐야 돼요. 그럼 아이들에게 두걸 비치면 아 두기 여기 소리지 두기 막혀 있네요. 뭐 이렇게 두기 높으네요. 이쪽으로는 올라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저기 보이는 저 길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망을 보여야 돼요. 앞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죠. 한번 저 옆에서 주민 당겨보면 아파트도 보이고, 예, 고속버스 지나가는 곳,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차들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할 때 몇 분 촬영했느냐, 이걸 여기저 봐야 돼요. 내가 몇 분간 촬영을 했는가, 여기 자리에서. 보통 이 자리에서 많아봐야 1, 2분을 넘기면 재미가 없어요. 예, 간단하게 촬영, 소리지 있고, 물이 많이 말랐네요.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는 물이 많이 말랐네요, 이렇게 말하고, 카메라맨은 이걸 찍고, 그래서 저기, 정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정자를 당겨줘야 될 것이고, 물이 정자까지, 정자 밑까지 차는 날이 오겠죠. 저 꼭대기가 봉황정이고요. 이제 봉황정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예, 이쯤에서 이제 딱 끊습니다. 예, 연못에 정자를 잠깐 들렸어요. 저쪽에 내가 세워놓은 차가 보이나요? 사람이 지나가고, 보이네요. 이제 여기 차에서 걸어서 요리로 건너와서, 예, 요리 건너와서 바로 요 정자로 가는 이 길이에요. 예, 누구라도 알 수가 있겠죠? 예, 정자에 쉬는 분들이 있네요. 자, 이쯤이면 여기 정자 촬영이 잘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물이 여기까지 들어차지를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제 차는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자하고 둑하고 사이로 가서 제가 어디 의자가 없나 모르겠네. 의자가 좀 있으면 오늘 살림살이를 좀
점검을 했으면 싶은데. 아, 내 차는 저기 잘 있네요. 제가 이때 걸어서 이따 이제 이리 올 거니까. 예. 잘 안 보여. 나는 시력이 안 좋아서. 여기 내 차야? 아, 여기 있네. 예. 그래도 그 맞게 봤네요. 자, 그러면 살림살이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 생태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이 스마트폰에 있는 게. 녹색 소리. 아, 녹색 소리. 3월 25일이고. 예. 노인복지관에 나왔대요. 노인복지관에서 나오셨어? 예. 이거 이제 저, 스위치, 안경도 하나 가지고 나오고. 이거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이걸 보여드리는 건, 이건 메모처, 일상스러우라고. 그리고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모니카. 여기에는 이제 볼펜 종류가 있고요. 명함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가지고 온 게 있고, 시계도 가지고 나왔어요. 시계도. 혹시 시계를 촬영을 할 일이 있을까 물어서. 지금 몇 시냐 하면, 9시 30분이네. 네. 11월 25일 9시 30분. 그리고 뭐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옷에 뿌리는 향수. USB. 뭐, 문득할 하나. 그리고 이제 열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여기는 이제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죠. 알 수가 없으니까 책은 어디 가서 어떤 경우에 볼지 모르니까. 이것이 이제 제 살림살이에요. 방금 와서 말을 거신 분은 이런 생태를 찍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계속 와서 찍으시네요. 저 그러더라고요. 저쪽에도 있고, 여기 노인회에서 나갔다. 저분들 인터뷰를 한번 따질까도 싶으네. 일단 꺼보자고요. 그럼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리 나가. 아, 저쪽에 차가, 하얀 차가 보이는 것은 이따가 내려올 길이에요. 내려오면서 여기를 들릴 수도 있고요. 예, 저는 지금 올라가면서 들리고 있는데, 이 다리가 아니고 저 돌이, 저게 고인돌 같이 생겼죠? 제가 시간 있을 때 저기 앉아서 하모니카를 부는 자리예요. 재밌어요. 여기는 이제 오후가 되면 색소폰을 부는 분이 오더라고요. 그런 분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역광이 되네. 뭐 자연 관찰 나오셨어요? 자연 관찰 나오셨어? 아니, 우리 생태 보호하시는 단체예요? 생태 보호하고 이렇게 해설 나오네요. 아, 그러세요? 오, 여기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우리 노인. 아, 그러시구나. 아, 좋은 일 하시네. 네. 어허. A도 B도 해가지고서. 네. 4명. 그럼 여기 조금, 아, 우리 아이들 들어와서 언제 설명 좀 드려야 되겠네. 여기 설명을 하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 주변에. 네. 여기 지금 처음 오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등산은 오지만 이제 학습으로. 선생님들 처음 봐. 가끔 여기 오거든요, 내가. 우리가 3월 초부터 왔었어요, 여기를요. 엊그저께도 왔다 갔는데. 네, 이제 여기가 이 저수지를 막은 것이 70년대 초에 막았어요, 이거. 아, 법동 소리지죠? 네, 여기가 법천 소리지요, 법천. 법천. 아, 거기 지금 써있죠. 법천이요, 3차자 써요. 법천. 네, 법천 소리지. 70년대 초에 이제 저수지를 막다녀가지고서 해마다 한참일 때예요, 그때가. 예. 근데 이 주변에 전부 다 농축분이 없었어요. 예. 고대만 해도. 예. 이제 한 40, 반, 50년 정도. 예.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막게 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저기 오면서 여기에 이제 많이 발전이 되는 거죠. 예. 예? 아파트로 이제 많이 짓고 집도 많이 짓고 이래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생태공원으로 갔다가 바꾼 거예요. 그 여기 저 법동 노인회. 예, 우리 대덕구 노인. 대덕구 노인 있네. 대덕구 노인 복지관. 바로 이 고개 넘어가면은. 그래가지고서. 유제품 부회장 아세요? 어디에요? 지회장. 지회장은 이제 그 양반은 우리 다들 만나고 노인 지회장. 예, 그 양반은.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가지고서 이 관목이나 뭐 초목 요것은 전부 다 이게 갈대. 갈대, 부들. 갈대. 부들이라고 알아요? 부들 알죠. 이 부들이에요, 여기. 부들이에요, 이게. 네, 부들. 여기 오면은 저쪽에 이제 저것은 목련은 잘 아실 거고, 저것 목련은. 네, 목련. 여기 이제 자목련이 있고, 그 팽목련이 있어요, 두 가지. 자목련은 이제 붉은색.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주변으로는 여기 이제 조팝나무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정비한 차원에 다 깎아버렸어요. 여기 오고 되면 색소폰 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 양반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관에 무슨 그 여기 생태공원에 해설도 할 겸 해가지고서 예, 나와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아이들 오고 하면은. 예, 예. 유명해지고. 예, 이제 아이들 오는 것은 이제 노인, 저기 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복지관에 예약을 해요. 복지관에. 예, 우리가 지금 예. 어디 쪽에 복지관이 하나 건물이 있던데 저쪽에 용화사관은 용화사. 거기 우리 건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쪽에 있어. 거기서 나오신데. 예. 그래 이제 예약이 되면은 몇달 며칠 날 예약을 하면 이제 우리가 나와가지고서 해설을 해주죠. 온다 그래서.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갖다가 여기 도술비나 뭐 송사리 잡았다가 보여주고 도룡룡도 있어요 여기. 예. 올라가면. 하, 이 위에 저 권상봉 씨 알아요? 권상목 씨 초위. 네. 그 양반도 지금 농사 지금 짓는가 몰라. 지금 앉을걸. 무슨 농사지? 저기서 했었는데 그전에. 예, 물론 하여튼 계곡을 이쁘게 왜 자연 생태 학습하게. 지금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물도 갔다 옹달샘도 막아놓고 그랬었지요. 이제 안 나와요, 선생님. 내가 어제 그 새끼 만났어요. 나와요? 어제 그 새끼 만났어. 지금 선생님 어디 계세요? 내 명함 하나 드릴게. 예? 그래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 손주보고 너희들은 힘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때는 자식을 여섯 일곱을 다 키웠어. 그렇죠.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 나고 힘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게 있냐. 그래도 최소한도 둘은 낳아야 한다. 그 애들이 자랄 때 외로움을 없애줘야 할 것 아니야. 혼자 살면 외로워서 못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자식들한테 벌을 주고 있는 게요. 그 하나 나서 너희들 편하려고 하나 나서 기르면은 그 자식한테 벌 주는 겨. 형제가 넘어가고 이웃도 모르면 그것이 사람이냐. 그렇지. 그래서 내가 요전에 그냥 나무라 했어. 그 손주보 그러니까 노력을 합니다. 그래 답변을 앞으로 이제 하나 더 날 노력을 하란다고 그래. 내가 나무라 했어. 그 앞으로 그 저기 저 어르신들을 안 모시는 이 문화는 이건 안 고쳐질까요? 어떻게 보면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고치는 것이 사람이 많이 줄어야 해요. 줄어야? 그래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지 지금은 내가 보는 건데 내가 솔직한 얘기가 이제 물론 여러 사람 하는데 그것도 일개월 사회 사업인데 내가 항시 얘기가 우리나라 지도층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요. 지도층이, 그것들이 다 버려놨어요. 지도층이. 네. 네. 그것들이 다 버려놨어요. 우리 좋은 문화를 다 버려놓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 한번 보고 정자가 어떻게 써졌지 그러니까 정 발을 정자는 아는데 옆에 붙는 푸 이제 푸가 무엇인지 걸 모르대. 그것이 톡톡 두들기 불자다. 여기가 지난번에 그 올라갈 때 영상을 찍었던 자리 눈에 있죠. 굉장히 이제 저수지에서 올라와서 차를 마시는 데가 있고 방금 여기 요 정자에서 어르신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찻집이에요. 남자들 넷이서 500원씩 2,000원 가지고 커피 파티를 했고요. 어르신 말씀을 언제 한번 모셔다가 우리 학당에서 듣기로 그렇게 승낙을 받았어요. 올해 연세가 90세가 되셨어요. 90세. 26년생이니까 91세네. 예, 김창령 어르신 말씀 듣기로 했고 지금 앉아 계시네요. 앉아 계신데 이제 저는 옆에 분은 그 커피점을 하시는 남자 마담이야. 그 같이 커피 마시고 이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일쪽 올라가면은 쭉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예. 그 이제 삼거리가 나오죠. 비석이 있는 삼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잰다고 한 게 시간을 못 재게 생겼어요. 정자도 나오고 경치는 이렇게 보면 대략 보이는 거죠. 오는 분들이 예. 여기 이제 지나가시는 분이 음악을 틀고 가시니까 음악 소리가 들어간 것 같으죠. 예. 그럼 이제 다시 끄겠습니다. 올라가서 또 쭉 가서 또 다시 켜고 이 영상 하는 거 말하는 거 무엇을 말할 것이냐 무엇을 찍을 것이냐 이거를 지금 보는 중이에요. 알려드리는 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음악 소리는 뒤에 오는 분이 틀고 오고요. 여기가 엊그저께 그 이정표가 있어서 찍힌 자리죠. 이정표를 여기서 이제 사이길로 가라고 세 개로군요. 세 개 이리 간다. 이리 가면 이제 비례사 절조 올라가서 삼거리에서 꺾기도 하고 중간으로 잘려도 나가는군요. 예. 그 어르신들하고 시간을 많이 쟀더니 시간이 너무 소비돼서 막대 올라왔다. 숨이 퍽퍽 차. 아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비례사 쪽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 당연히 이제 이리 올라갈 거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갔던 돌비죠. 돌비. 돌비 저게 이제 올라갈 거고요. 저 위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네. 바로 옆에가 대신 오늘 이제 노인정에서 오늘 이제 해야 할 거? 그래요? 애들이 신발 벗고 노인정들 뭐 하네. 걸었던 지압 어제도 왔었어요. 지압판 지압 오늘 저 거기 가자 이제 커피를 여기도 커피를 파는 곳이 고은이로 다녀. 그래 아니 뭐 올라갈 판이야. 이제 계속 이렇게 오르막이야. 끝까지 지루하게 찍으나 안 찍으나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 웬만하고 갈 시간을 측정을 못 하겠어요. 오랜 몸으로서 현재가 10시 25분이에요. 제보 유치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만보기를 차고 왔거든요. 벌쩍이야. 얼마 안 되네. 3,954. 얼마 안 돼요. 집에서부터 찬 건데, 이거 이제 검은고 가야금, 이거 가야금이 아니고 검은고 앞에서 본 거. 아이고, 이제 오르막은 다 올라왔네. 이제 평지길에 내려가는 코스만 남았어요. 아이, 숨이 좀 덜 차려나. 아, 오늘 움직일 게 많아서 이발도 해야 돼 오늘. 아이고, 할 일이 많아. 의자에 아이, 앉고 싶은데 앉을 시간이 없네. 앉을 시간이 없어. 소나무가 색이 아 굉장히 짙푸른 느낌이네요. 바위도 아, 이게 산 정상이야. 말하자면 바위가 의자가 통나무 의자가 있고 경치저에 아 이제 좀 내려가요. 소나무 이야 소나무 어떻게 새파란 느낌이냐. 정말 소나무 색 좋네요. 산속이라 그런가 봐. 약수터 입구에 왔어요. 근데 이 등은 이거 폼인가 브리트로나 전기줄 놓고 태양광으로 하는가. 여기 다시 이 돌비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가설 쓰고 돌이고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 아이들이 봤던 거죠. 여기가 이제 약수터. 약수터도 이렇게 주변을 찍고 돌아온 길을 이렇게 찍고 반대로 이것도 믿고 이렇게 간판을 찍고 돌아와서 봉황정 올라가는 쪽이라고 하고. 아 약수터는 안 써놨네. 약수터 입구를 이렇게 찍고 예. 혼자서도 잘하면 찍는다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여기다 이 돌에다가 카메라 다리를 벌려놓고 가서 약수를 먹으면 찍힐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놓고 계곡. 여기 약수터에 시험 성적서가 있었는데 이걸 떼낸 거 보니까 이게 검사에서 안 나왔는가 봐요. 점수가 성적이 이제 물레방아 돌아가면 뭘 딱딱거리는 건 저 밑에서 하는 소리네. 자, 약수터를 나갑니다. 나가. 말하자면 이 스토리가 쫙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수터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 길로 온 거죠. 금방이에요. 소나무 숲을 거쳐서 이렇게 오면 이제 이게 봉황마당으로 가는 길인데 평지길이라 아주 편해요. 이제 여기서 이게 법동소유지 내려가는 이 계곡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가 예 네. 찍혔나? 네. 근데 이게 지금 내려가면 안 돼. 봉황마당 갔다가 가야 되니까 이거는 비례사고 용화사 봉황마당이라고는 안 써있네요. 자
이리 갔는데 왠지 내려갈 길인데 지금 내려갈 게 아니고 저쪽에를 갔다가 와서 내려갈 거예요. 똑바로 가면 봉황마당인데 문제는 이리 내려가면 거꾸로 가 돼요. 봉황마당 위에서 내려간 게 되니까 예, 봉황마당은 시설을 저 밑에서 올라가는 거 반대쪽에서부터 돼 있어요. 예, 반대쪽부터 영상을 찍었고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정이품 후계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찍고 바로 저 밑으로 가야 돼. 올라오는 거로부터. 왜냐면 설치를 시설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자, 맞은편이 용화사 쪽이에요. 용화사에서 올라오는 길. 말뒷고개처럼 이렇게 구불럭구불럭. 어떤 때는 이리도 그냥 탁 올라와요. 지름길로. 저까지는 저 노란 차단 장치가 있는 어디야? 이 너무 되게 세게 땡겼네 또. 여기구나. 저기 스쿠터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차가 들어오고 보장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왔던 데서 반대로 예, 용화사에서 올라왔다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봉황마당이죠. 초악 보면은 이야 저기 이제 정자가 소나무 밑에 정자가 있죠. 그리고 이 정자와 닮은 꼴이 쫙 산 꼭대기에 저게 이제 봉황정이고 이거는 뭐라고 써붙였나 모르겠어. 봉황정이 보이나 모르겠네. 정자가 보여요? 내 눈에는 잘 안 보여서 저게 진짜 봉황정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기 이제 운동기구가 저기 있고 이리 올라가니 헬스기구, 야외 헬스기구가 제가 여기 꼭 오는데요. 여기 와서 운동을 해요. 저 발로 걷기, 저것도 손 놓고 걷기. 이게 내가 꼭 하는 운동기구거든요. 이게 수평, 털. 이쪽 여기는 주차장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이쪽이 올라오면 쉼터가 있고 올라와서 봉황마당 접어드는 건데 이렇게 영상 카메라는 이렇게 골고루 전체를 다 찍어야 돼. 커피 파는 사람이.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열심히 드세요.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무슨 차예요? 차 커피. 교회에서 나와서 차를 줘요? 네.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살롬? 살롬 교회가 어디예요? 커피만 한잔 주세요. 그래요? 커피 너무 한잔 마시고 가야지. 우리 저쪽 의자 벤치에 앉으셔서. 네,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취재하는데 말을 한마디 넣어놓으면 좋잖아. 살롬교회라고. 누가 얘가 지금 임신했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아 60이 다 됐는데 벌써 이거 아 겸일 것 같아. 이거 겸이. 아니 지금 뱃속에 새끼 들었어요? 뱃새끼가 있어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지인이 얘기하니까 알았지. 그래요? 어디 그 야. 요 놈이 뭐 뱃속에 애기가 들었어. 이뻐 죽겠네. 아니 나이가 뭐 그 임신이 됐어. 참 이거. 언제 나요? 언제 날 때 안 됐어야지. 미끼를 때 나지? 이게 새끼가? 6개월? 아니 요놈 봐 여기 쳐다봐. 아니 여기도 쳐다봐. 저기나 쳐다봐. 여기 카메라도 쳐다봐. 이거 봐 쳐다봐. 카메라도 쳐다봐. 아주 야무지네. 야 야무져요. 많이 보니까 여기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어떤 사장님 드시고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봉황장이고 샬롬교회에서 수요일 날은 오면 커피하고 무슨 차야 그게 둥글레 차하고 수요일 날마다 준대요. 이거는 봉황정이 아니라
정자 이름을 누라고도 안 하고 정이라고도 안 하고 봉황마당이라고 해놨네. 그 봉황마당을 상징한다고 봉황마당이라고 한 거. 네, 봉황마당이고요. 여기는 봉황마당에 대한 설명서가 써 있는 곳이죠. 우리 아이들이 산불 예방 공원관리사무소. 자, 이거 익숙하죠? 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읽고 그럴 때 이걸 찍는 건 잠깐만 하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이런 다른 경치를 찍어야 돼요. 카메라는 뛰어나가서 저쪽에 나가서 산도 찍고 경치도 찍고 저기 와서 안내도도 찍고, 여기 산소가 있고 여기는 자판기가 있고 저쪽에 화장실이 있고 봉황마당 정자가 있고 간판은 이쪽에도 봉황마당이 써있네. 이제 아이들은 저기서 체험조절을 짓거리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놀이기구, 저 허리에 뭐 돌리는 거, 돌리는 사람, 이런 거 등등을 찍는 거죠. 봉황마당 전체를 찍는 거죠. 자, 이렇게 봉황마당을 찍었다 이거예요. 찍고 났으면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여기 이제 이게 있잖아. 이걸 봉황탑이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봉황 상징물 조각이죠? 그러면 여기 손으로 받쳐서, 손으로 받쳐서 봉황을 받든다, 그런 의미 같죠? 예. 그 뒤에 소나무가 있어서 봉황정하고, 아, 사이클이 각도가 맞네. 예, 봉황을 이렇게 돌아서 전체를 다 찍어야 돼, 다. 한쪽에서만 찍을 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 할아버지는 그 앞에서 이야기하게 두고 카메라는 이제 전체를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구경거리가 되지. 그리고 의자들, 봉황마당 의자들 다 찍고 와 있는 사람들 다 찍고 전체를 찍으면서, 예, 봉황 이렇게 날개짓하는 게, 야, 이게 역광만 안 되면 여기서 찍으면 멋있네요. 이렇게 방향별로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게 작가가 이걸 만들 적에 굉장히 이게 신경 써서 만드는 건데, 이걸 보는 사람이 그냥 휙 보고 말만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세심하게 봐줘야 돼요. 봉황새. 그러면 이 밑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많이 왔네. 이제 봉황 아래서 깨어난 새끼 봉황. 이것도 우리 할아버지랑 아이들 얼굴은 처음에 찍었으니까 잠깐 찍고 그런 내용을 찍어야 되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을 쭉 찍어야 그 구경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나가서 여기 앞에 온 사람만 경관을 얻어먹고 들러보고. 이영상 좋았나?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이 앞에가 이제 봉황정으로 올라가는 이정표. 이걸 꼭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리 가면 비례사, 용화사, 아까 올라왔다 그랬고, 봉황정 올라가는 곳, 계단, 여기서 700m 많이 올라가 본대요. 봉황정, 등산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봉소리 황소리 정이품 후계목. 이것도 이 나무의 수형을 잘 잡아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경관을 쭉 찍으면서 소나무가 정이품 소나무하고 비슷한가 하는 이제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찍어서 전체가 이제 봉황 봉황 탑 봉황 밭드는 모습 복 받고 소나무 받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아까 처음에 내려온 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법동 소류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11시 20분이요 많이 걸렸네요 앞으로 가는 것은 이제 처음에 올라온 약수터 쪽이고 여기가 이제 아 여기 산소가 있었는데 산소를 다른 데로 이장을 했네요 이제 봉황마당에서 지금 내가 온 뒷길이고 그래서 이제 똑바로 가면 이제 약수터 그리고 법독 소리지 내가 왔던 길 이제 물방아 계곡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내려가기 위해서 아까 보았던 여기 예, 법동 소리지로 내려가는 곳 예, 정확하게 한번 보고 예, 그렇죠 자 이제 이 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내려갔던 영상이 쫙 있죠 예. 계속 내려가는데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이제 뭐 그래봤자 한 100m 150m 그럼 내려가면 이제 물방아 계곡이 나와요 예, 계곡으로 내려가는 이 산에 얼마나 경치가 좋겠습니까 참 저 공기가 좋겠습니까 나무뿌리 좀 봐 그래도 이제 이 아이들 이런 데 데리고 오면 예, 조심스럽죠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산길을 갈 길이 한번 있는데 이렇게 길이 험하지 않아요 그건 길이 아주 만만해요 세난도 국립공원에 그 산을 한번 갈 건데 여기는 넘어질 우려가 많은 듯 싶은데 거기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경사는 있어도 길은 괜찮아요 요새 산소가 이렇게 많아서 예, 자칫하면 이 산소로 사람들이 올라타는데 잘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산소 위로 올라가는 거랑 좀 난 불편해도 이리 꼭 다녀요 이제 어르신이 묻혀 계시잖아요 산소에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라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는 거지 이것도 산소 같아요 여기 송신의 예, 마을이었으니까 송진의 그 조상님들 산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산소가 이제 그 폐허가 된 산소도 많이 있어 근데 여기 저 아줌마들 소리가 많이 나네 저가 물방아 계곡이거든 권대장이 원남으로서 그 시설한 정선 아라리 알 뭐라 그러더라 정선뿐 물러봤어요 왔나 사람 소리나 예. 자 이렇게 이제 물방아 계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저 타이어 바퀴에 올라타는 자리가 있죠 운경이가 저걸 잘 타더라고 자 왔으니까 일단 위아래 전경을 전체를 한번 찍어야 돼 전체를 우리 사람들 찍는 건 둘째야 전체를 한번 찍어야 돼 저기 사람이 있고 계곡이 이렇게 생기고
배야 타고 놀기. 용병이가 잘 타던가. 자, 여기 이제 왔으면 우리 식구들이 저기에 쭉 앉았잖아. 그럼 카메라맨은 여기서 이런 웅달샘 같은 것도 찍고 바불방아도 찍고 어디에서 땅땅 하는 거야. 그것도 찍고 돌도 찍고. 난 눈이 흐려서 지금 물방아가 잘 안 보여. 어디가 있나. 다들 찍히는 것 같아. 그리고 찍고 밑에 찍고 그네도 찍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네를 맨 나무가 탄탄한가도 보고. 여기는 가는 나무네. 그네를 맺달았고. 네, 태극기도 매달렸어. 태극기도. 아, 이런 게 다 다 세트라. 다 누가 만들어준 세트 아니야, 저런 태극기가. 태극기 같은 거 산속에서 보니까 반갑잖아. 뭐 이렇게 좀 땡겨서도 찍고. 하다는 건 중국 양산감이고. 뭐 재미가 있잖아. 조선시대 기생이 있었던 양산 같아. 여기서 우리가 밥을 먹었고. 이 나무가 멋지네. 나무가 이게 보통 나무가 아니네. 그네맨 나무, 그네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자, 이제 여기 오니까 이게, 아이고, 중심이 한 마디 해서 방아가 영 땅을 못해, 땅을 못해. 이 앞에다가 돌 같은 걸 머리에다가 하나 더 달아줘야 땅을 치지. 땅을 못 치네, 땅을 못 쳐. 무게가 약간 땅에서 이거 조정을 해줘. 자, 이렇게 오르내려가고. 그 아줌마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땅소리가 나네. 땅소리 나는 거 한번 땡겨보자. 땡겨지려는 거 벌써. 저기도 태극기가 있어. 양산이 있고, 여기도 양산이 있고, 계곡에. 그것도 그 알이 많이 있었죠. 어제 알도 찍어 놓은 거 있었죠. 이렇게 이제 전체 전경을 뒤에서 보고 내려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내려가. 드시고 가세요. 그, 여기 권 대장 안 나왔어요? 권 대장. 권 대장님이요? 예. 권 대장님 몰라요. 아, 이거 할아버지. 이거 만들어 놓은 할아버지. 아, 그분이. 그 권 대장이요. 네. 그 대장이라고 내가. 아, 대장이라고. 그래요? 대장이라고 계곡의 대장. 아, 계곡의. 예. 뭐 이렇게 잡수세요.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뭐 이렇게 사진 찍으세요. 아, 누구한테? 영상 작가. 아, 그분이 이렇게 그냥 솜씨가 아주 대단하시네. 그냥 많이. 내 친구, 사진 왜 찍느냐고요?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여름에, 여름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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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안 돼. 저 잡아줘야 돼. 잡아. 그래, 언니. 거기가 낫다. 아, 얕아서 지금, 그거, 지금 제대로 안 했어. 이게 있잖아.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언니야. 지금 이거. 아, 아이고, 별. 큰일났네, 이거 언니. 아이고, 이 언니 기운. 그만해도 다행이요. 그만해도 다행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아이고, 가만있어, 내가 가야 되나? 아이고. 참다. 아이고, 내가 사고. 그 약수터물이 흘러서. 이리 내려와서 이제 그 법동 소류지 저수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과준 아줌마들 저 뒤에 따라오네. 내가 아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12시 5분 전이에요. 12시 5분 전. 이제 법동 소류지로 다시 들어오는 중이에요. 여기를
차를 내가 댄 것은 소리집 반대쪽. 몇 시에요? 잘 보여요? 12시? 몇 분 전이야? 5분 전이야? 네. 그래 됐고요. 아까 9시 반이었었나? 2시간 반이 걸렸네요. 여기서 보니까 2시간 반이 걸려서 오려고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자. 이게 또 이번에는 그걸 봐야지. 그 뭐야. 만보기는 또 몇 발짝인가. 만보기가 잘 안 지켜. 몇 발짝이야? 8200? 8203? 생각보다 그 거리는 얼마 안 되는가 봐요. 길이 험해 그렇지. 일단 이제 저 건너편에 차가 있으니까 보이나 차가? 내 차는 하늘색인데 보이네. 네, 내가 차를 저기다 놓고 갔잖아. 저기가 진짜 타고서 인사소로 가야 돼. 인사소로. 사람들이 왔네. 인사소로 가서 명함을 찾고. 아, 여기 물이 딱 차야. 이거 무드가 있는데 물이 안 차가지고 분위기가 안 살아나. 아까 커피 마시던데, 어르신하고 커피 마시던데. 여기 어딘가 이게 이제 감이 완전히 잡히죠. 예, 저쪽에 이제 아파트. 저기 무슨 아파트일까? 법동 2단지 같으네. 아, 송촌 2단지 아파트 앞에 같아. 아까 그 교회가 있다고 하던데. 같이 먹자니까 국수를 안 먹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내가 아니야 안 온다. 손님 있다고 안 온다 그랬어. 아, 묵은지 김치 기가 막히네. 묵은지 김치에다가 점심으로는 여기서 외식. 그만 가죠. 동전 먹은 게 아니네. 아이고, 국수를 잘 먹었더니. 그 천막 위에 거기서 그 야 까주머니 국수. 국수바다가 싱거운 군부야고 열무김치 싱거. 야 그거 엄청 맛있네. 하, 그 예전에 그런 걸 먹어본 그 옛날 맛이 그냥 그대로 나오네. 시계가 12시 25분이네. 자, 이제는 인사소로 가야 돼요. 명함 찾고, 명찰 찾고. 아, 그러니까, 뭐야. 9시. 딱 3시간 걸리네, 딱 3시간. 12시 25분. 점심까지 먹었고. 자, 갑시다. 법동 소리 짜서 금방 오네요. 15분 걸리나? 15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저, 여기가 한남대 오거리 쪽, 우리 집 쪽. 지금 여기, 명함하고 저걸 찾으러 왔어요. 명함하고 명찰 찾으러. 여기 온 거고, 영락인세가 거래처니까 이거 한 15년 이상 거래한 것 같아요, 여기를. 오래됐어요. 여기서 명찰이고 뭐 다 만드는 거죠. 오는데 허나목 씨가 산내에 무슨 그 맹아 학교라든가 거기 강연 추천했다고 어린이들, 언어장애 있는 어린이들 초중고 한 200명 된대요. 이제 그 학교별로 몰라. 하여튼 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한데 그 얘기 있었고. 그런데 강연 가야죠. 어린이들 말을 뭐 못하면 뭔 상관 있어. 자기 말 잘하고 못하고 잘하려면 잘하는 건 좋지만 상관없거든요. 장애가 있으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고 더디면 어떻고 상관없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일정으로 여기 인사소에 가서 아이들 명함을 찾고 일단 집으로 가야 돼요. 집에 가서 명함이란 걸 찾아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한 2시 됐네, 2시. 아, 바쁘네, 오늘따라. 그러니까 지난 명찰을 싹 바꾸고 새로 명찰을 새로 만드는 거죠. 찾아왔어요. 멋지다. 김은경 하나하나 이제 뒤로 이건 또 누구야? 이희원 영어로 나오네. 이제 한글로 이희원 김소리 소리 박미소 한현구 한현규 여기 할아버지 거 어디 갔어? 여기 할아버지 명찰 살고 있더니 여기 할아버지 이건 또 먼저 거는 이건 다 이제 기념으로 또 보관했네. 이건 버리는 게 아니고 자 명함을 새로 만들었어요. 사진이 약간 적은가? 한현규 이놈은 탤런트 명함 별도로 가야 되는 놈이라 이 녀석은 명함에 사진이 좀 적은 듯 싶다. 크면 못 쓰나? 박미소 만들었어. 바쁘네 바빠. KTV에서 오라 하면 빨리 이거 달고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명함 이거 뭐야 명찰은 이제 다 만들었어요. 딴 사람 것도 애들 거 만들고 보니까 기왕 만들 때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전부 다 그런 게 흔들어. 없어 먹을 것 줄까. 오늘 이제 끝났어 일과가. 그러면 맛있어. 몇 시야? 지금부터 이제 가서 글만 이제 5시네. 5시 저거는? 이거는 맥주가 된 거야. 1200 이제 들어가서 이걸 또 영상을 다 제작을 하려면 밤중까지 일도 엄청 많아.